자, 여러분 좀더 쉬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게 있어갖고 제가 하나만 좀더 짚어드리고 할게요. 아까 1946년도에 니콘이라는 브랜드가 1946년도에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 년이냐? 몇 년? 17년인가? 1917년도에 만들어졌던 거는 그 당시에는 니콘이라는 브랜드가 나온 게 아니라 미쓰비시 산하에서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하면서 그냥 니콘, 니콘 해갖고 헷갈릴 것 같고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니콘이란 브랜드보다 렌즈를 만드는 브랜드는 니코로, NIKKOR, 렌즈 브랜드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46년 니콘보다 1932년도에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1932년도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헷갈릴 것 같고 한번 다시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저도 이제 어떻게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늘어지고 지루하신가요? 그냥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다면. 자, 그래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콘 1이 탄생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50년대 우연찮게 유교가 반발해요. 그래갖고 종목이자들이 니콘 카메라들을 갖고 들어와서 찍다가 라이카만큼 좋은 카메라가 일본에서 탄생했다. 근데 싸다. 그게 니콘 브랜드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죠. 자, 역사적인 카메라가 지금 나옵니다. 1900, 몇 년도냐. 59년. 59년에 니콘 최초. 니콘 최초죠.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니콘 최초의 SLR 카메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DSLR, 그러니까 SLR 때 싱글 렌즈 리플렉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바로 볼 수, 삼차를 볼수 있는 카메라,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니콘 F가 탄생을 합니다. 니콘 F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까지 써드리냐면요. 니콘은 니콘 F를 발매하면서요.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초기는 아까 6.25 전쟁으로 종목이자 썼던 거야. 카메라가 길을 열었다면 다지기 시작하는 거. 정말 전 세계인들의 보도사진가들한테 정말 신뢰를 얻고 믿음을 줄수 있는 카메라가 니콘 최초의 SLR 카메라인 니콘 F예요. 이 F 카메라. 여러분들 이 니콘 F 카메라가 얼마나 대단했던 카메라냐면 그 추운 겨울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고장이 없어요. 니콘 F가요. 이 F 카메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F 시리즈로 해갖고 F2. 그 다음에 F2에도 버전이 쭉 나오죠. F2S, 뭐, A, AS,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그 다음에 F3, F4, F5, F6까지. 지금 그 계보를 잇는 게 니콘의 뭐죠? D3X라는 D카란 말이에요. 이 족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콘의 FM2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더 낮은 브랜드예요. 물론 니콘 FM2가 여러분들 내구성이 좋다고도 많이 명명하죠. 물론 니콘 FM2 내구력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니콘 F 시리즈의 내구력에 비하면 걔는 어떻다고요? 장난감이 장난감.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보다 좀더싼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와, 그랬더니 카메라를 하고 이걸 만들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48년에 만들었던 니콘 1이나 니콘 뭐 이런 쭉 나왔었죠, 시리즈별로요. 그 카메라의 생산을 중지하게 됩니다, 니콘에서. SLR 카메라로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디까지 정점으로 올라오냐면요.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니콘 얘기는요, 사실. 니콘 F를 정점으로, 니콘 F, 그 다음에 F2,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5, F6.
여기에는 이제 산화별로 또쫙 나눠지게 되겠죠. 이게 니콘의 족보를 읽는 그러니까 형벌인 카메라들이죠. 형벌인 카메라들. 그래서 언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980년도 F3에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 그때는 니콘이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왕국. 전 세계 시장, 카메라 시장에 퍼스트는 누구다 그러면 라이카도 아니고 콘탁스도 아니고 니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라이벌인 캐논이 있죠. 자,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캐논이 EOS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EOS 시리즈. 캐논 EOS 시리즈. 그게 지금의 디카의 모델이 되는 거죠. 디카. 거기서 AF 카메라요. 그때 캐논은 뭐라 어떻게 할까요? 마운트를 과감하게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쓰던 FD 렌즈를 못 쓰게 되죠. 그랬을 때 서서히 캐논이 어떤 기술력, 활발한 기술력으로 인해갖고 니콘의 시장을 점점 따먹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때까지도 니콘은 캐논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좀 더 앞서가면서 시장을 이끌게 되죠. 왜 그랬냐면요. 그 방대한 렌즈 시스템들.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캐논은 어때요? 다 맞질 않죠. AF 카메라가 되면서 마운트를 바꿨기 때문에 예전에 수동 렌즈들은 맞질 않아요. 근데 이미 전문가들은 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던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때까지는 니콘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한 크게 다섯 가지만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중간에 몇 년도 무슨 카메라가 쭉 하여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은 이게 한 수백 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니콘은 일본 정부의 힘이, 정부의 부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산하에 어떠한 일본 광학 주식회사를 만든다. 그렇게 해갖고 1930년도에 니코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처음에는 카메라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쌍안경이나 이런 군사 장비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패전을 한 이후에 니콘이 니콘이란 브랜드를 1946년에 회사 이름 니콘이라 바꾼다. 그다음에 48년도에 니콘 카메라가 그 니콘으로 바꾼 니콘 카메라 니콘 1이 탄생을 한다. 그게 6.25 전쟁 때 종군 기절로 해서 유명해 시작한다. 가장 역사적인 거는 1959년에 SLR 카메라 니콘 F가 발매가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니콘 1 시리즈, 2 뭐 이렇게 시리즈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그래갖고 F3가 나온 1980년대 정점기를 찍고 그 다음에 AF 시대가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86년도에 아마 니콘에서 F50이라는 AF-C를 처음으로 냈을 거예요. 미놀타에서도 그 시점에 알파 7000 뭐 이런 카메라들이 누가 먼저인지 저도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니콘 D700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니콘 D700이 FN2나 이런 버전 정도에 속하는 거고요. D3X가 바로 니콘 F6의 대보를 잇는 무슨 카메라다? 니콘의 형격인 니콘의 자존심 F시리즈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캐논이 AF 카메라가 도달하면서 니콘 시장을 점점 장식하고 현재의 디카 시장에서는 니콘을 제치고 캐논이 1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니콘이 다시 캐논을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거는 새롭게 등극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의 명성을 탈환한다는 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서로 경쟁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니콘의 역사가 좀 지루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길게는 안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끊고 갔거든요.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일본 쪽에 니콘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요즘 번역기들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쭉 연대별로 보시거나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많이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참고 자료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콘 브랜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브랜드는 아니다. 굉장히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고 메이저 브랜드다. 메이저. 미쓰비시 중공업 산하에 있는 메이저 브랜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니콘의 역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또 다른 시리즈로 한번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